올해도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지 못하면서 과학계 전반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. 특히 창의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혜리 기자입니다.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. 한 분야만을 무려 40년 동안 연구한 오스미 교수는 자신의 상금을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특정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의 특성상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연구 초기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시작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을 때 비로소 노벨상이라는 결실을 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리 현실은 GDP 대비 R&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라는 말이 무색합니다.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완책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원받는 신진 연구자는 전체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고 금액도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제일 큰 어려움은 연구비예요. 연구비가 없어갖고 뭐 장비도 다른 연구소에 가서 빌려오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.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선 유연한 평가 잣대를 적용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. 젊은 과학자들한테는 평가 기준을 조금 낮춰서 조금 좀 쉽게 해주면서 그 자기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 새로운 연구를 발화시킬 수 있는 씨앗형 연구를 하도록. 또 단기 성과 집착, 연구비 많은 대형 과제 선호 등 노벨상과의 인연을 차단하는 고질적 병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